주입 수입이 라고 얘기를 하죠. 요즘에는 이제 자동화사이다 보니까 해운 그런 정보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로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. 거기에 꼭 필요한 도구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아마 그전에 여러분들이 연습에다 많이 이런 것들을 써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육시키는데 그런 분들이 금방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창의적인 사고, 확산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인의 시간을 마련을 해봅니다. 자, 오늘 보시게는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아이디어 소장님이시고요. 한국 디지털 맵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그리고 한국 디지털 맵핑 협회의 부회장님이십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쁘신 분인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을 마련했고요. 여러분이 강의를 잘 해주시고 말 못 드리겠습니다.